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커네디컷 57대 한인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또 지역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네디컷 한인회의 신임 회장이신 이종원 회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커네디컷 한인회 하면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으로 많이 살잖아요. 글쎄, 대체적으로 이쪽 뉴저지, 뉴욕에 계신 분들은 커네디컷 하면은 아주 멀리 생각하고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인들이 뭐한 3만여 분 넘게 살고 그렇죠? 예, 통계적으로 한 3만이 넘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예, 비즈니스가 주로 네일과 또 세탁소, 또 전문업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대체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가 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 커네디컷 하면은 살기 좋은 스테이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살기 좋은 스테이트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졌어요. 커네디컷 하면은 왜 그런가요? 글쎄, 제가 본 견지에서는 좀 교육 환경도 좀 나았고, 전체적으로 그 주인컴도 나았고,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 볼때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좀 가까이 위치해 있고, 하지만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많이 커네디컷에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커네디컷 한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야말로 그쪽 지역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모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한인회의 설립은 오히려 뉴욕 한인회의 역사보다도 길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역사를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마는 57대라면은 상당히 긴 역사인데, 우리 한인회가 하와이 다음으로 그 한인회 역사가 깊습니다. 미주 지역에서요. 예. 그러니까 57대면은 회장 임기가 다른 데는 보통 2년씩인데 커네디컷 한인회는 1년씩인 것 같아요. 네, 1년식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연임해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대체적으로 1년으로 임기가 맞춰지고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57년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57년이면은 그야말로 그 뉴욕 한인회가 지금 53년 정도인데 53년인데 54년보다 더 지금 4년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참그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커네디컷 한인회가 그동안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뉴욕 뉴저지에 사는 분들은 커네디컷의 활동 사항을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우리 그 전문용 회장님과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 중에 첫째 그 네일 협회를 저희들이 위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창립된 동기는 커네디컷의 세일즈 택스가 네일 업소에 부과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서명 운동과 또 모든 그 한인들이 결집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저희들이 저 상원의원 롬니를 예방하고 또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뭐 노인 잔치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화합을 위한 잔치도 하고 또뭐 골프 기금대회도 하고 그뭐 사생대회도 하고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이 해서 그 커네디컷 주민들은 가족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그 스테이트보다는. 제가 볼 때도 좀 가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뉴저지나 뉴욕과는 달리 이 한인 그 비즈니스나 이런 게좀 적고, 또 모든 자기 비즈니스가 끝나면은 집으로 또 쉽게 돌아올 수 있고, 뉴욕이 조금 거리가 먼 관계로 뭐랄까
밤에 그 활동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적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가족과 함께. 예.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서 같이 이렇게 왕래를 하잖아요. 가족 간에요. 옆집에 또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같이 같이 그 어울리는 그 스테이트 동포사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또 크게 그 한 행사 중에 하나는 아리랑 문화 축제인데 저희들이 브릿지포트 대학에서 그 아리랑 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해년마다 있는 축제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인 플러스 미국인들 총 한 700여 명 이상이 대단하네요. 예, 천석이 있는 그 강당을 거기다 메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저희들이 그 한인 문화를 이렇게 이 미국 땅에다가 이렇게 펼치는데 아주 큰 몫을 했다고나 할까 제 자신도 그 공연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린다라는 것이 예전처럼 하나의 그냥 단순한 공연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그 정신 세계를 그들한테 알리고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그들한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그 문화 잔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태권도는 언제나 인기가 있었고 그렇죠. 또 작년에는 특이하게 그 치타대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치타대는 아주 그 신명난 그 공연이 있는데 한인들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과연 저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한인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작년 행사였습니다. 뭐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테이트 커네티컷 스테이트에서 한인 동포 사회에 이렇게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좀 호의적이에요. 아주 호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이 뉴욕, 뉴저지, 저도 뉴욕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은 또 이 커네디컷에는 또 스페셜할 정도로 그쪽 맨하탄이나 이런 타운에서 이 거주했던 분들이 그쪽에 미국인들도 많이 이사 와 있고 자기들이 직접 어떤 그 한국 문화를 또 그 음식 문화 또는 그런 문화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야말로 이제 한식 세계화하면서 한식들을 외국인들이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뭐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라는 즉 갈비를 먹는다든가 비빔밥을 먹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그 사회에 진입한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것도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 이쪽에 있는 일식 식당이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또 동양 타이 식당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손님들이 많습니다. 네. 중국 식당도 약간 업그레이드된 중국 식당 그런 그 식당을 가보면은 오히려 미국 그 피자나 이런 그 햄버거는 뭐 좀 처졌다고 할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늘 대접받다가 이제는 주류 사회에 그들과 함께 오히려 대접받고 우리의 음식 문화가 그들로부터 오히려 호의적인 그런 동포 사회가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우리 이민 선배들이 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놓은 그 턱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는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오랜 역사, 1956년이 되네요. 1956년, 57년이 됐으니까 설에 네. 됐으면은 우리가 막 전쟁이 한국에서는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그라든가 사회의 혼란 상황이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커네티컷에서는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한인회가 설립이 됐던 그런 역사가 깊은 스테이트의 동포 사회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인회관 같은 것이 좀 건립이 되고 그랬어야 될 텐데 아직은 한인회관이 없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이 커네디컷 한인회가 조금 특이한 게 이 한인회가 애초에 시작한 게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쪽에 조금 그 인재들이
하나의 어떤 한인의 필요성을 가지고 설립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조금 그 한인회가 소규모로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뉴해머지라는 곳은 에일대학이 있는 곳이고, 네. 또 에일대학에 그 석학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 한인회는 다른 단체와 달리 그렇게 아주 이게 소규모지만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왔고, 그동안에도 한인회관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쪽 그 선배들이 노력한 게 그 역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작년 전 회장이 전문종 회장님과 네. 작년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건축을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건축을 한다는 것은 참 미국에서 아다시피 어려운 일이고, 그 와중에 참 좋은 그 곳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이 정말 우리 한인에 맞는 건물이라는 판단하에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건물값이 약 52만 5천 불인데, 여기가 모금을 좀 상당히도 하고, 앞으로도 지금 4월 말까지 모금을 해서 준비가 그 끝나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정된 그 모금을 예정된 그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분도 한 상당히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합시켜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 구입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 몇 달 후면은 회관 구입이 가능해지겠네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 커네티컷 한인회가 활성화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은 그 커네티컷 지리 여건상 멀리는 3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인들이 통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중심에 있는 뉴헤븐에 한인회관이 있다면은 과연 어떤 그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했을 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 기관도 지금 내일협회나 세탁협회도 모든 행사를 거기서 또 주최할 수 있고, 또 무슨 한글 학교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한인회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언제나 마음이 들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커네티컷에 사신 분이 아니더라도 뉴욕, 뉴저지에 사신 분이고 어떤 한인도 저희 이 좋은 행사에 정말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커네티컷 한인회가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한인 동포들에 대한 새로운 많은 공연이라든가 또 한글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겠네요. 커네티컷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뉴욕 뉴저지에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니까요. 트라이스테이트에서 예. 좀 함께 동참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뉴저지 한인회 건립이 빨리 좀 이루어져서 커네티컷 한인회가 더 그 우리 동포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회관 건립을 하는 준비하느라고 이제 뭐 정신 없으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쉽게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그 이 회장님.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정해져 있고 네. 그 위치는 한인들이 밀집해서 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약간의 임대 수입도 나올 수 있고, 그 전에는 좀 더 우리가 크게 꿈을 꾸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적당하게 우리가 그 회관을 핸들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정말 맞춰져 있는 조건 같은 느낌을 들어서 그것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고, 이 구입하는 시간도 7월까지 그
기간을 갖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를 이루어 놓으면은 미래 우리 그 후손들 또는 그 에일대학 근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에 있는 자녀들이 에일대학에 오더라도 그쪽을 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그 좋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한인회관을 왜 구입을 해야 되는가,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한인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그 꿈이, 회장님의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한인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오신 지 한 30여 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셨죠? 30여 년 조금 못 됐습니다. 네. 우리 한인 동포들이 좀 코네티컷에 가서 어떤 비즈니스 하면은 좀 잘 될까요? 뉴욕 뉴저지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코네티컷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네티컷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금 문제나 이 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뉴저지나 뉴욕은 그렇지만 커네디컷은 좀 한정이 돼 있고 또 렌트비가 비싼 만큼 또 장사도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또 자연 주거 환경에다가 또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참 여기서 페어필드, 하트포드, 뉴욕은 이렇게 한 세 군데로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면은 페어필드 정도까지는 뉴욕 문화권이라고, 뉴욕 뉴저지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시간 안에 뉴욕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이게 뉴욕 문화를 우리가 가지면서 시티 문화를 가지면서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전문정 회장님, 전 회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커네디컷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느냐, 세탁소로 하면은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커네디컷으로 세탁소로 하러 가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커네디컷으로 아마 우리 뉴욕 뉴저지 동포들이 많이 이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올해 어쩌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크레딧카드 한인회가 곧 구입이 되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크레딧카드 한인회 이현정 57대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크레딧카드 한인회가 동부지역에서 또 하나의 동포사회를 발전시키는 큰 교도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